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앵식당입니다. 두둥탁. 오랜만에 앵식당으로 찾아뵙는 것 같아요. 이제 날씨가 겨울이 돼갖고 너무 많이 추워져서 뭐 솔직히 말해서 추워져도 낚시 촬영을 진짜 자주 나가긴 하는데요. 나가도 나가도 계속 고기가 반응을 해주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 쌩님들이 꽝영상이라도 괜찮으니까 올려달라고 하시는 그런 댓글 때문에 힘을 얻어서 꽝영상이라도 열심히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냐 하면요, 바로 부시리입니다. 부시리. 제가 잡은 건 아니고 너무너무 고마운 친한 동생이 얼마 전에 부시리 낚시를 가서 직접 낚은 부시리를 다 해체해가지고 앵식당에 쓰라고 부시리를 몇덩거리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그 부시리 가지고 요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등살, 그리고 꼬리살도 있는데 오늘은 요 뱃살이랑 등살 가지고만 요리를 할 거라서 요것만 준비해봤어요. 해갖고 요 두툼한 등살 가지고 부시리 스테이크를 한번 굽어볼 거고요. 요 뱃살 갖고 회를 한번 썰어보려고 합니다. 요게 지금 숙성해놓은 상태라서 회를 썰어서 먹어도 된다고 해요. 부시리는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회도 먹어보고 싶고 스테이크도 먹어보고 싶고 해갖고 오늘 둘 다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부시리를 처음 먹어보고 와 진짜 맛있으면 잡으러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요리인 듯 요리 아닌 조리 아닌 조리인 듯 앵식당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이렇게 부시리 스테이크가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요거랑 회도 한번 같이 먹어보려고 하니까 요거 옆에 잠깐 빼서 요대로 살짝 덮어두고 식지 않도록 바로 회를 한번 촥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부시리 덩어리 가지고 완전 진짜 만찬을 만들어냈습니다. 회는 또 그냥 요거는 제가 또 어디서 본 게 있어갖고 말아보니까 이렇게 또 장미꽃 모양이 됐네요. 예쁘죠? 그리고 요 스테이크도 이렇게 와사비장 준비했고요. 만들었던 회장? 이거 횟집 가면 있길래 대충 비슷하게 흉내 내봤어요. 그리고 같이 싸먹으려고 김도 준비했어요. 조미김이에요. 먼저 요 와사비 딱 해갖고 요 딱 해갖고 먼저 먹어볼게요. 와사비 다 얹어가. 제가 와사비를 많이 좋아하거든요.
두꺼비 한 덩어리 넣어서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나만 더, 와사비 하나만 더 먹어볼게요. 맛있다. 하나도 안 비려요. 하나도 안 비려요. 1, 2. 속성애라서 그런지 살이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탱탱은 아니고 좀 단단하면서 쫀득쫀득 부드러운 것 같으면서도 단단한 것 같으면서도 그 모호한 그 경계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김에다가 한번 싸먹어 볼게요. 한 덩어리 올리고 쌈장 이렇게 해서 와사비도 조금만 해서 이렇게 맛있겠다. 먹어보겠습니다. 잘 만들었네요. 연어회집 부럽지가 않아요. 맛있다. 김의 그 고소함과 그 짭조름함 그리고 회쌈장이 감칠맛을 훨씬 더 많이 올려주는 것 같아요. 땡다. 아. 여러분 꽃쌈을 싸드릴게요, 여러분. 꽃쌈. 쌈장 대충 이렇게 뭐 쌈장 넣고 초장 넣고 그냥 대충 이렇게 깨워서 대충 이렇게 만들었는데 맛있어요. 여러분 꽃쌈 한쌈 하시지요. 꽃쌈. 동생아 고맙다. 진짜 짱 맛있다. 짱. 쟤 진짜 잡으러 가야겠는데. 스테이크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크를 썰어 먹을 거니까 이 스테이크와 어울리는 포도주를 준비했죠. 아주 대용량입니다. 이렇게 돌려가지고 포도주부터 한 잔 하시죠. 생님들 눈동자에 건배. 아, 원샷 노브레이키. 자, 한번 썰어볼게요. 오! 안에 살 보세요. 대박. 대박 사건. 완전 하얗죠? 먹어보겠습니다. 싱거워. 와사비에 먹어보겠습니다. 짜 생인데 아 고소하고 고급진 맛이에요. 회도 맛있고 구이도 맛있고 완전 대만족입니다. 짠 여러분 이렇게 부시리를 가지고 회도 먹어보고 스테이크도 구워먹고 너무 맛있었어요. 되게 뭔가 요리도 뭔가 약간 쫙 이렇게 막 포도주 쫙 이러는 눈동자 쫙.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지혜님들 항상 정말 진심으로 정말 많이 애정합니다. 정말 하나하나 다 보고 있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